오케이. 브라. 절대적인 힘. 그 힘을 원해 달렸다. 비록 태양이 눈을 멀게 할지언정 약속된 그곳에 닿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너는 나를 믿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네가 나를 본 순간 너는 내 안에 깃들었다. 하지만 계절이 초록을 바스러뜨리듯 사랑은 탐욕이 되어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기심은 너마저 지워 심해와 같은 폐허에 나를 가뒀다. 망각. 망각. 네, 안녕하세요. 100년 만에 돌아온 정기 회의네요. 네, 풀 가문의 정원 니키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이거 소리가 왜 나오죠? 아오. 어. 네. 아, 우리가 이번 정기 회의에 참석한 뱀파이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타라고 들었는데. 아, 진짜요? 벌써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아, 안 되겠네. 어린 뱀파이어들 이렇게 늦으면 아주 곤란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늦어. 어? 어? 아, 저기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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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가문 어디 출신이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얼음보다 차가운 하프 버전으로 하프 가문의 제이크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컨셉 유지. 저는 선우입니다. 어디 가문이시죠? 저도 하프 가문이에요. 하프 가문이에요? 반 가문? 이렇게 반. 아이, 왜 이렇게 늦으시나? 아, 안 오네. 오! 꽃미남들이다. 뭐 하고 있어? 기다리다 지쳐서 안 되겠어. 소개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뉴. 말 그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뱀파이어 명문가 뉴 가문 출신. 들어오세요. 이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들어갈까? 네. 들어오시죠. 저희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희가 제일 많아. 인사하네. 제가 제일 더 많아. 저희가 제일 선착순이에요. 나이가 여기가 제일 많아. 너네 몇 살이야? 들어오세요. 나이 갖고 이렇게 하지 마. 너네 몇 살이야 임마. 몽골레 퍼스트 생긴 건 제일 어려 보여. 너네 몇 살이야 임마. 자, 다들 착석해 주세요. 예. 오랜만에 정기회의에 오랜만에 정기회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자리에 잘 앉으셨나요? 네. 예. 네, 좋습니다. 1130회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의 뱀파이어 명문가를 뽑아오려고 하는데요. 다들 그건 들고 오셨죠? 예. 네. 가문의 보물을 이렇게 들고 온다는 게 쉽지 않았소. 그러니까요. 그렇소. 그렇소. 그치만 최고의 보물을 가진 네 가문이 곧 명문안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소요. 어, 보나마나 우리 뉴 가문이 최고일 거 같소. 소. 하지만 풀 가문의 보물부터 보여주시죠. 오케이. 말투를 이렇게 하는 거 소? 이렇게 하는 거 소? 맞소. 이게 컨셉이요? 예스. 컨셉이요. 자, 오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 가문의 오. 포인트는요. 이제 바로 여기 작아요. 톤 바이, 뱀파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 그렇죠. 그렇죠. 뱀파이어. 아니, 비주얼적으로 딱 보면 어? 뱀파이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풀이 제일 좋아요. 어. 안 돼요. 거의 합. 이게 풀 버전이 첫 번째로 공개된 버전이죠. 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이! 하이! 춤춰 나를 위해 영원히
깨진 걸속 날 보며 발을 맞추지 멈추지 않나 봐 다시 시작은 now 몸은 내게 취해 매력된 듯이 I just wanna dance 멈출 수 없지 Yeah. 오케이 okay. 앨범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래 좀 좋습니다. 누구 노래지? 이거 누구 노래? 이건 누구 노래야? 좋아. 좋아. 이거 풀 가문의 노래입니다. 오 와우 아닌데요? 내 노래 우리 노래인데. 우리 태 가문이 힘을 합쳐서 만든 노래. 와우 오 멋있다. 포 오 이거 약간 그 따라가리기 할 때 쓰는 그 반투명 오 기름종이 기름종이 멋있다. 그 너무 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약간 아 그런가 왜냐면은 스포가 되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한 자만 보여주셔도 안 돼요. 여기 이제 성가언니 성가언니 아 저게 성곤이었구나. 네. 에어컨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오오 뮤직 가문이신지 전해요. 잘생겼네요. 언제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 가문이 아니고 잠깐 갔다 왔어요. 아 잠깐 출장. 출장.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지? 자, 한 명을 더 찾아야 돼요. 어? 정승이 아니죠. 우리 가문이 어딨죠? 누구요? 그거 나도 진짜 잘 나왔는데 그거 나도 진짜 잘 나왔는데 여기 또 와! 이야 짱 라인에! 그리고 또 제이크 씨도 그렇게 칼 물고 있으면 배워요. 어린아이들 착한 아이는 따라하지 않으실게요. 제이크 씨도 이제 입술 뼈씩 나섰죠. 성훈이 형도 굉장히 잘 나왔고 선우 형도 굉장히 잘 나왔고 제이크 형도 잘 나왔고 제이 형도 잘 나왔고 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아,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란 말도 있어? 우리 가문에 성훈 씨도 잘 나왔어. 근데 이때 성훈이 형 머리 진짜 이뻐요. 이야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죠. 아련 이야 아니 이 눈물이 아련하구려. 여기 눈물 진짜 눈물 흘린 거야? 아니야 이공공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한번 하품 하나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좋습니다. 예 어필이 됐나요? 네 제이크 씨 피어싱 했을 때 어땠나? 아 좀 아팠어요. 진짜 뚫은 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뚫었어요. 뱀파이어 피부는 안 뚫리지 않나? 근데 제가 입술이 좀 두꺼워가지고 아 뚫는 좀 어렵다. 좀 꽉 맞았어요. 한번 제가 봐도 돼요? 오 진짜 뚫어있어요. 진짜 뚫어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 입술을 만지지. 네. 사실 왕관 사진 딱 들어갈 때부터 왕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킹 가문의 왕이에요. 킹입니다. 네, 예. 킹. 저 왕관 제가 썼는데 옷부터 되게 화려하죠? 이번이 아마 이 세 개 있는 버전 중에서 제가 이게 제일 화려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로얄이에요? 어필할 게 있나요? 어필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이미 어필 다 하고 말하기.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저 집 괜찮구만. 저 집 나쁘지 않네. 이 앨범 뭐죠? 네 저희 앨범을 제일 소개해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앨범은 아니. 가문 이름이 무엇이요? 일단 패키지. 지금 나오는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가문입니다. 저희. 희생. 맞아요. 지금 노래는 Sacrifice. Sacrifice. 맞아요. 근데 되게 그걸 잘 표현한 앨범인 것 같아요. 멋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포카. 오, 저 누구야? 누구야? 만막지잖아. 이랑 만막지잖아. 형. 오. 여기 가문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왔네요. 네. 아쉽네요. 이것도 이 종이요. 저게 저게 감성이 대박이네. 뭐죠 저거? 저건 뭐예요? 장미? 역시 최신형 기름종이. 불타는 장미입니다. 불타는 장미. 그리고 저거 왜 빨개요? 응? 안에 누가 있어요. 집이에요. 불인가요? 그리고 이때 사실 이 물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근데 그거를 진짜 저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짜. 저 솔직히 좀 내가 생각해도 놀랐어.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우리 가문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비주얼. 성훈이가 올린 그 셀카 침대 셀카 아니에요? 어제 올린 거 아닌가요? 침대 셀카. 어제 올린 거 아니죠? 어제 올린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침셀. 네. 오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실 아, 이때 저거. 네. 저희가 누구 누구 잠수했죠? 제이크 형이랑 성훈 형이랑 정원이가. 근데 저는 네. 잠수함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그거 단톡에 올린 거 봤지? 뭐야? 그거 단톡에 올 정원이 잠수함. 아 머리. 그거 아, 맞아, 맞아. 귀엽게 나왔는데. 아, 그 머리가 해파리처럼 돼 있는. 아 그거 원래 눈 안 떠서도 됐는데. 괜히 눈 뜨겠다고 막 그거 욕심내가지고 거기서 섹시하다 누구 가면 돼? 일단 우리 가면 취한다 우리 가면 돼 저런 애 없어 오. 아 근데 섹시한데. 그 한번 입수하신 소감 어떠세요? 비하인드 너, 있네 너도 했잖아 아 저 웃긴 비하인드가 있어요 어 뭐죠? 촬영 끝나고 아. 아마 제이 형이랑 아. 제가 아마 아. 약간 승수가 아,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촬영 끝나고 이게 수영대 50m 정도 있잖아요. 5m 아니. 5m. 50m는 50m 바다예요, 바다. 5m 정도 있었는데 바닥 찍고 오기 막 그런 게 있었어. 맞아요, 맞아. 그거를 했는데 제이 형이 아래로 안 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래로 안 가가지고 제이가 근데 수영을 많이 안 물에 빠졌죠.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살려줬어요. 그 제이 형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디테일. 여기가 이제 깊은 곳이라 치고 이게 낮은 물이면은 이렇게 턱이 있었잖아요 바닥에. 맞아. 제 형이 다 온 줄 알고 발을 내딛었는데 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왔어. 네, 그래갖고 쑥 들어갔고 오 살려줘 하다가 니키가 이제 정확하게 이 갔다 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갔다 오긴 했네. 맞아요. 갔다 찍고 왔어요. 그래도 수영 할 줄 아네. 수영 할 수 있어? 처음 해봤어. 처음 한 거야? 처음 해봤어. 근데 아무런 말하네. 자신감만 있고 에이 뭐 수영 정도 할 수 있겠지. 위험해 그거. 그러다가 근데 제이크는 진짜 물개처럼 깊은 물에 잘 들어가던데요.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호주. 아니, 그날 사실 그 이거 우리 촬영 사진 찍을 때는 그 옆에 그 이거를 멀리 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무섭긴 했어. 그쵸 진짜 무섭다. 아, 너는 이게 너는 혼자 올라올 수 있잖아. 네. 아 그렇게 한데 촬영할 때는 그 이거를 손짓 하시면 그걸 갖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귀가 너무 아팠어요. 맞아. 귀가 이퀄라이징 계속 터질 뻔했어. 이퀄라이징 해야 돼. 이퀄라이징. 다른 분들도 근데 그 낮은 그 거 쪽에서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그 제이 형이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셨는데 그때부터. 아 너무 근데 따끈했잖아요. 그 물은 따뜻하게 개인 촬영했던 곳은 따뜻. 아 그럼. 아 그 차가운 물. 아, 차가운 물이요. 몸을 약간 되게 난리 났었죠. 벌벌 떨었어요. 사실 저 사진이 보기에는 이제 사진은 잠깐에 포착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할 때는 그냥 하자. 아 근데 진짜 이랬어요. 제 아, 진짜 뭐 나는 이랬어. 정말 충격기 맞다. 물에 전기 흐르는 줄 알았어요. 물에 진짜 전기 흘렀어. 물에 전기 뱀장어가 있었어. 물에 전기 뱀장어가 있었어.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제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웃겼어요. 와 진짜. 네 그렇다고요. 좋습니다. 네. 노래를 잠시 들어보세요. 이 몇 번 트랙이죠 이게? 이게 3번 트랙입니다. 3번 트랙. 오케이. 하이 하이 뚜뚜뚜뚱 어 아 좋다. 와우.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다 좋다. 네 이렇게 고독, 쓸쓸 그리고 사랑을 위한 헌신까지 하프 가문이 보물은 뱀파이어 부지를 나타냈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아 정말 쨍쨍한 후보인데요. 쨍쨍 아닌가? 제이크 형을 인용해봤습니다. 쨍쨍. 그러면 네. 더 쨍쨍해질. 아 쨍쨍해질. 저희 뉴 가문의 보물을 바로 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뉴. Yeah. It's you. 내게로 다시 와 time me. 날 구원할 거라면 just come kiss me.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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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찾는 스포는 screen. Had a bit. 자, 우리 보물은 앞에는 좀 이제 차분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 보물은 색부터 뭔가 되게 튀지 않나요? 그래서 딸기 요거트 같아요. 예쁘다. 네?
이쁘긴 해 진짜. 딸기 오트처럼. 확실히 뭔가 엔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색인 것 같소. 맞아. 그렇소. 이 앨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부터 뉴. 요즘은 새로운 게 되게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이나 이런 우리가 뭐는 다 알고 있어. 저쪽으로 네. 여기 이제 그런 만큼이나 앞으로 그런 만큼이나 그런 만큼이나 또한 이 색감부터 그리고 이제 흘러나오는 이 트랙 저게 타이틀이죠. 타이틀 같은 앨범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주인공?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이게 주인공일 만한 게 원래 맞아요. 저 둘은 색깔이 비슷하잖아. 맞아요. 근데 딱 갑자기 딱 신흥 강자 신흥의 등장. 네, 살짝 이런 요런 느낌으로. 그거 반대예요. 반 요런 느낌으로. 손금 자랑하세요. 몸을 망치지 말라고. 손금 자랑해 손금.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 뭐 앞에는 전체적으로 뭐 사진 같은 걸 많이 보여주니까 저희는 뭐 구성품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그거는 구성품 안 되나요? 네. 어 아까 보여줬는데. 반칙 반칙. 아 그래요? 응? 아까 저희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 네, 어 보셔도 돼. 우리 뭐 포카가 일단 있고요. 네 포카가. 포카가 누구일까? 정원인가? 어 it's me. 오 정원이구나. 피자 손가락 해주세요. 피자 손가락. 귀여운데? 피자 손가락 해주세요. 오. 그랬어요. 와 대박. 그리고 포카 하나 내가 집었는데 나나. 오. 그리고 포카가 이 뒤에 있는 이 포카가 있는데요. 오. 우린 포카 없나? 뒤에 이 포카가 있습니다. 이게 검정색. 뒤에 포카가 뭐야? 뒤에가 이렇게 검정색이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이걸 이제 응? 진짜로? 오. 아, 맞아. 이거 있다. 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더 기도를 하면 찢어지는 거. 이거는 정말 신박한데.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오. 오늘 진짜 존슨. 마술. 존슨. 고마워요. 어. 뭐야? 뭐나 뭐나왔어? 뭐야? 이렇게 깊은 뭐 이거 이거 대박인데. 열정을 담으면은 고마워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를 많이 쓰담쓰담 해주면은 이제 고마워요가 나오고. 고마워요. 근데 저희는 포카가 없어요. 어 있어요. 어 뭐야? 와 저희는 딱 니키 정원. 어 여기 딱 맞다 왔다. 그거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것도 뒤에 있어? 그것도? 어 이거는 와 뒤에 봐봐. 이런 없어요. 없어? 없어요. 오 있다. 있어. 이게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 어그 아니 열. 어 뭐야 내 손에 묻는 거 아니야? 열이야 열. 열로 해야 돼. 오 진짜 돼요. 뭐 나와? 따뜻한 걸로 해야 돼. 오 엔진이요? 엔진. 아 저거 누가 쓴 내가 쓴 건가? 확대 부탁드림 나옵니다. 나옴 냐옹. 안 보여요. 이게 최대인가요? 어, 없어지고 있어. 없어진다. 어 없어진다. 오 안 돼 안 돼. 아 우와. 그리고 뭐 나왔다? 네 아직 사진을 저희가 올 주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하다. 이제 시작이죠. 저희도 이제 앞에 거 두 개랑 같이 이 느낌이 기름종이가 있고요. 뭐 신기하다. 하면 어떡해요. 네. 멋있는 거라고. 오. 빨리 넘기고. 유엔아 저희의 배경은 네. 나비. 뉴. 꽃 아니에요? 꽃입니다. 오 이쁘다. 나비네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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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듬이가 한 개밖에. 네 그리고. 오 금발 봐. 와 금발 머리가 빛나. 오 뭐야 저 사연? 태양이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어 제이 씨 눈이 태양인데요? 아니 머리가 거의 제이크 뉴 버전. 야 제이크 잘 나왔어. 네 그리고요 잘 나온 사람이 아 또 이제 이때 저희가 하면 서훈 씨가 정말 또 오랜만에 덤머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안 믿고 넘어갈 수 없죠. 덤머. 성군 덤머 버전. 유감 대박이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의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네 또 반바지.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그런 배경 컨셉 반바지와 의상인 것 같습니다. 아 니키의 소년미가 가득한 반바지. 이야 소년미가 가득한 반바지요? 멋있다. 제이씨 안구 건조증 있으세요? 네. 어, 우리 가문은 이제 마트 우리 가문을 담당하고 있는 뉴 이승. 오, 뉴엠파이 같죠. 엠파이. 어, 약간 만화의 다크문에 나오는 아, 그 여친 그 친구. 옆친구와 이제, 닮았네요. 그 친구. 옆 동네 친구 이제 헨리 씨가 잘 지내고 있다네. 네. 해리포터랑 네, 전체적으로 그랬어. 네.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에도 뱀파이어 그 자체인 가사가 있어. 오.
무엇이죠? 궁금하지 않소? 궁금해요. 바로 불러주시죠. Come kiss me and bite me. 아 가사가 있어. 뱀파이어는 딱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심장을 뛰게 하는 이 보물이야. 말로 보물이죠. 와우. 뭐라는 거지? 보물 소개한 김에 네 제가 간직하고 있는 보물 자랑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물론이죠. 당연하죠. 바로 엔진반. 오, 야, 오 엔진반. 엔진반 엔진 앨범입니다. 엔진반 엔진 버전.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네. 작죠 이게? 네.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Yes. 네, 엔진반은 여권 종류가 7개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 각자 하나씩 있죠? 네. Yes. 아마 보셨던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엔진반이냐면요. 뭐라고요? 엔진반이냐? 엔진반이냐면요. 이게 누구 거냐면 네. 바로 예. 오. 하기 전엔 모르는 거야? 오. 야해! 오케이. 어머! 오, 오. 오. 표지가 저거. 아, 근데 저게 제일 예쁜데? 오, 이쁘다. 어, 이쁘다. 제일 약간 손에 들어와서. 아, 대박인데? 근데 저거 진짜 예쁜데? 이제 여기다 사인하면 되겠다. 대박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팔 때는 이제 저 커버는 같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누가 나온 랜덤인가? 근데 아마 이게 알 거예요. 아, 써있나? 써있지 않나? 써있진 않아요. 어? 그럼 모르지. 알 수 있어요? 아. 네, 모를 것 같아요, 왠지. 네, 근데 여러분 복귀하는 그런 재미. 이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닌 거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예요? 진짜 레전드는 엽서 세트입니다. 예? 엽서 세트? 네, 지금 정훈 씨, 이승 씨가 들고 있는데요. 엽서? 네, 아. 엽서 세트가 있습니다. 그렇소. 이제 이거는 옆 동네 친구들이 같이 좀 도와줬어. 네, 도와주시죠. 네, 네 그쵸, 네. 제이씨. 네, 보여주시죠. 이거. 오! 와. 오, 뭐야?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지 않소? 오! 다크문이다. 오. 누구지? 실존 인물이요. 누구예요, 저거? 솔론? 저게 뭐지? 저예요? 자카예요? 아니, 이거는 헨리고? 헨리인 것 같고. 네. 어, 헨리는 검정 머리인데? 아니, 왼쪽. 얘는 솔론. 그게 누구예요? 얘는 솔론이고 솔론? 한 개 더 있었는데 아 이거 어 스티커도 있구나 스티커 어? 어 네. 스티커 아니었나? 희원이에요? 한 개 더 솔론 한 개 다른 쪽에 저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스티커 여기 있어요 아 스티커 아니, 말고 스티커 말고 엽서 그림 엽서 하나 더 엽서 여기 없는데?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없어요 자 실종 엽서 하나 실종이요 엽서 실종 엽서 실종 보물 하나 잃어버렸어 찾으시오 안돼 큰일 났어 하나도 그래서 커버를 꼭 들고 다니시오 보물 실종 사건이요 어쨌든 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실 굉장히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오 이제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못 참는 한정판이지 않습니까? Limited Edition Limited Edition 이구나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지는데 네. 이제 저의 favorite 희훈 씨 어제 갖고 가지 않았어? 맞아요 저는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따로 받았어요 오 다크문 애청자 세트를 이제. 다 구매하시면은 주는 엽서입니다. 엽서 세트를 준대요. 네, 네. 오. 엽서는 그러니까 따로 못 사요? 그렇죠. 무조건 세트. 그래서 의미가 있는. 세트로 사셔야 합니다. 아~ 사람들이 아~ 이제 뭔가를 갖고 싶은 건 이제 희소성이 또 이제 그쵸, 희소성 또 중요하죠. 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이제 못 참죠 이제 무조건 사야죠. 못 참죠. 네. 저 같아도 무조건 사요. 저희 둘 성격 같으면 무조건 삽니다. 근데 이거 뒤에 또 멘트가 있어요. 어, 뭐라 써져 있죠? 다시 한번. 나를 물어줘. 마미게 달콤해. 우리 바이미 곡의 찰떡인 가사예요. 맞죠. 네, 저는 이제 내가 사라져서라도 네가 되고 싶어. 솔직히 무슨 소인지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너가 되고 싶어. 아니, 내가 사라져도 너가 되고 싶어. 이게 영어나 일본어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그럼 있나요? 영어부터 읽어주세요. 하프 가문 읽어주겠소? To become you, I am. Even if I must fade away. Oh. Oh yeah. Bite me once more. 알아들었어요. Yeah, I know. I see. Bite me once more.
라고 뭐 오글거리네. 이야 아주 살짝 봤어.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살짝 거기 가라. 보물입니다. 보물 미키야 할 수 있어. 너무 오글거려. 보물 얻기까지 할 수 있어. 이거 제가 이거 읽으면 55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야 그럼 안 되지. 형들도 했어. 아, 그러면 너가 읽고 재영한테 한 번 더 하자. 재영이 한 번 더 읽어달래. 니키가 이거를 못 읽겠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런 거예요? 구매하시고 이거를 오케이. 모우 모우 이거 뭐라 이거? 모우 보크. 야 읽을 수만 있다면 읽겠는데. 이나쿠 이나쿠나 이나쿠나 때 내 모스 모 키미니 나리 타이. 와우 나리 타이 찢었다. 못 읽겠어. 이상하나요? 한자가 너무 많아 못 읽겠어. 모이치도밖에 못 읽겠어. 네, 그냥 아 한국어 있구나. 네. 모이치도 이제 내가 살아서라도 니가 왔다시 오레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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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즈 맛있는 오레오즈 맛있는 보크 물어줘. 물어줘. 네. 몰래 아이. 네. 이렇게 보물에 담긴 가사나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건 제 나이 624살 중 처음 보낸 보물인데요. 네? 어? 왜 624살이에요? 동안이에요. 제가 생일이 6월 24일이거든요. 어, 그러면 거짓말인 거네요, 나이가. 그럼 나는 1200 아니에요. 1208살인가? 그럼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거. 할아버지셨어. 나는 1115살. 1209살. 아, 그렇네. 네, 이건 1209살. 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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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보물이라서 숨겨놨어. 아, 오랜만에 만난 뱀파이어 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와우.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봤습니다. 와우. 네. 어떠신가요? 와우. 이렇게 딱 보셨는데. 어, 너무 좋아요. 뉴 아니 저희 뭐지? 하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 하프 버전. 사실 뭐 다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표지가 다 잘 나옵니다. 네. 색깔부터가 네.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딸기라떼 같고 이 뭐라고 해야 돼? 이모티콘? 뭐지 이게? 마크? 마크? 네. 마크가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송곳니를 맞아요. 잘 살린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제가 이게 딱 그 이모티콘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약간 이 이모티콘 그 땀날 약간 당황했을 때만 쓰는 거. 아 맞아요. 땀땀 이거 있는데? 이모티콘 근데 모양이 딱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아이폰이 있었으면 그거 제가 그렸어요 사실. 오 진짜요? 네. 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아? 아니, 진짜요? 아니잖아. 어,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친구 눈 한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네. 약간 아, 니케 이런 거. 아 약간 이런 여기 거,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은 멘트. 잠깐만. 잘 안 넣어. 어 이게 책상이 쳤어. 야. 아. 나와 빨리. 어우 이거 속이 아니야. 어우 참배. 현실. 너란 녀석. 너란 녀석. 너란 놈. 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놈. 낙. 어. 어 참배.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웃겼다. 와.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제가 너무 좋아. 자. 이놈.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물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저희만 얘기한 것 같으니까. 네. 네. 엔진과 함께. 댓글? 다른 얘기 해봅시다. 뭐.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네, 꽁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앨범 보시고 엔진분들이 사실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어, 맞아요, 어, 댓글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 계셔서 오. 용어가 많네. Can you give away 앨범? 어, 무료 나눔 한번 할까요? 무료 나눔이요? 어, 가져가세요. 여기 놔둘게요. 가져가세요. 어떻게 오죠 여기로? 나. 이거는 꼭 드리고 싶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한접하면 못 참지. 아, stay healthy and happy. 어, 아닐걸?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 벌써 하루 만에 뮤직비디오가 2,000만회를 돌파. 와. 와. 벌써? 여기서 또 NIFM 폼 미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폼 미쳤다. NIFM 폼 미쳤다. 폼 미쳤다. NIFM 미쳤다. NIFM 미쳤다.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네. 올해는 우리 앨범이 다 너무 예쁘대요. 네. 근데 진짜 아시죠? 제이씨 폼 미쳤다.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 앨범이 일단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앨범들이 다 약간 뭔가 깔끔하면서 들어있을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 그죠. 소주부터 되게 깔끔해요. 맞아. 근데 원래 지금까지 앨범이 다 그랬는데 이번 앨범은 뭔가
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개인적으로 또, 제일 제 취향. 그러니까. 제일 재질이 맞아. 좋아요. 디자인이 약간 취향을 안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급스러운. 진짜 너무 고급진 거.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imple 이제, is the best. 그리고 이제 저희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인데 사인하기 너무 좋은 재질.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몇몇 맞아요. 저희 앨범 중에서 사인하다가 손에 묻거나 이제 사인하다가 이제 번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에는 좀 사인하기 좋은 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보완을 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프랑스 파리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앨범이에요. 맞아요. 오 너무 좋아요. 어 근데 대희 씨 네. 지금 봤는데 그거 여기 꽂혀 있는 거 뭐예요? 이거요? 네. 네 그냥 들고 와가지고 어디 놓지 말아서. 액세서리인가요? 오 잘 어울린다. 근데 잘 어울린다. 어 약간 분위기가 화사해. 핑크가 잘 맞는데요. 잘 어울리는데. 하나 더 꽂을래? 핑크 남자. 하나 더 꽂을. 아, 꽂을 데가 없다. 아 여기 있어. 제 귀걸이야. 어? 동생 한번 꽂아. 동생아 머리에 꽂아줘라. 꽂아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오 조심. 오 찢어줘. 여기 어, 조심하세요. 아 그건 안 하는데 이런 걸로 안 치워진 자 너무 무리 있었고요 네 무리 있었어요 어, 거기 좋은 거 같아요 어 거기는 이제 엔진분들이 좋아해요 괜찮은데 근데 너무 크다 근데 무거워서 안 돼요 네. 너무 크다 그렇다 네. 치고요 이리 주세요 네 위버스 댓글도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가 이제 됐나? 네 네 위버스 됩니다 오케이 그 위버스 한번 봐주시죠 우리는 오 이번 디자인 심플하면서도 좋아요 라고 하시네요 볼 수가 없.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반응을 잘. 네, 저희는 반응을. 리액션 담당. 리액션을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댓글. 어 이번에 무대에서 반바지 입어요라고 하시네요. 아, 반바지. 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인정. 아, 어 그럼 너무 빠른데? 자, 어머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제이씨 누가 꽃인지 모르겠대요 알려주시죠 이게 꽃이에요 이거 This one right here 아니에요 가슴 쪽에 있는 저게 꽃이죠? 네 그게 꽃이죠 맞습니다 어, 뉴 버전에서 꽃향기 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아 근데 그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꽃인지 가짜 꽃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꽃 진짜 꽃이요? 네.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린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꽃에 스프레이 뿌린 거죠. 네. 빨간색으로. 그래서 모든 그 세트가 다 빨간색으로 스프레이를 뿌린 겁니다. 어, 맞아요. 그 꽃이 진짜 많아요. 꽃이 몇 개를 몇 개를 갖고 엄청 거지? 엄청 많았어. 꽃. 엄청 많았어. 한 백 군데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 근데 향은 있었나 향? 없었던. 향이. 그게 생화여서 아마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기억으로. 되게 신선했어요 꽃이. 네 근데 저희가 또 소개한 곡들 말고 또 다른 노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다른 세 곡들도 굉장히 명곡이죠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그렇게 스포를 했던 전설의 5번 트랙 이제 저쪽에 그 하프 가문? 네 하프 네. 가문의 그 니키 씨가 어 저희는 풀입니다. 네 풀가문의 니키 씨가 제일 좋아했던 네,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빌즈입니다. 네. 아, 장구석. 나인. 아 이 곡은 잃어버린 오. 사랑입니다. 네, 잃어버린 사랑으로 인한 뒤늦은 후회를 빌즈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아 와. 좋아요, 이거.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Seven, eight, nine 갑작스레 재촉하는 빌드로 사인 눈물로야 배우게 될 right price I don't wanna let you go 돌이킬 순 없을까 no time 와우 적당했던 끝 인사 맵지 않은 멋진 말 여기 진짜 좋아 우린 남아 이별 중에 가장 좋은 일가 될 것 같아 right 자 여기까지 아 네 이제 5번 트랙 정말 레전드 곡이죠 yes, 근데 sir. 저는 개인적으로 제 최애는 네, 6번 트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곡이죠? 그것은 바로 카르마입니다 오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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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오늘 카르마 5대 3인가요? 5대 3대 오늘 야, 아, 5대 5 아니야? 5대 5 대 5 아니야? 누가 오예요?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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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LSA 디디 누가 오야? 어 왜요? 왜요? 왜 좋아하세요? 아 네 서포스 아니 네 일단 엄청 신나는 느낌의 곡이고요 특히 이제 팬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밴드와 함께 와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제가 실수로 인형 안 들어가지고 압박자가 틀리긴 했는데
아우. 아. 그거 다 나갔던데. 네.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뭐 뜻밖의 네. 라이브 인증이에요. 네, 뜻밖의 라이브. 귀여웠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 네. 이 곡이 약간 그 샤라우처럼 네. 되게 뭔가 팬분들이랑 놀 수 있는 그쵸. 곡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이거. 맞아요. 콘서트가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콘서트 때 생각나요. 진짜 너무 기대가. 콘생곡. 네, 또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엔진 여러분? 엔진분들 페이트도 오케이. 좋대요. 어, 페이트 좋지. 네. 페이. 아 맞아요, 페이트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트에서 이제 인트로 아웃트로 거기서 음악만 좀 따서 그러니까요. 새로 하나 만들면 약간 멜로디 부분 저희가 인트로 아웃트로 맛집이긴 하죠. 지난번에 포시아도 제이크 그게 너무 좋았고, 좋았고. 맞아요. 목소리랑 네. 딱 잘 어울려서 폴시아도를 풀곡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거 진짜 너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 네? 어? 네? 여기서요? 네? 아니 여기서요? 그 풀곡으로 나중에 언젠가 비슷해요? 언젠가 언젠가, 아, 언젠가 아, 좋아요. 하긴 인투아도 저희가 한 3년 전에 언젠가 하겠죠 했다가 3년 네. 했잖아. 어디 될지 몰라요. 맞아요. 하긴 했어요. 이번 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저희 NRF의 작품 세계관은 언제 열리는 거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이제 느리게 먹잖아요. 뱀파이어. 아 그쵸 맞네. 아 그렇긴 하죠. 뭐 이미 4200년이 살았는데 뭐. 어? 4200살이에요? 네 저 4200살입니다. 와 그러면은 어리시네. 늙긴 했네. 선우보다 한 3400살이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살아? 너 420살이야. 맞아요. 형 420살인데. 네. 너 어려 나보다. 나보다 어리네. 4200살은 기원전부터 사셨네. 공룡, 오래 사셨어. 공룡이랑 진짜 공룡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엔진분들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봐요. 잘자요가 있는데요. 잘자요. 네이지 한번 해. 어 좋아요. 나 요즘 꽂히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완전 딱 이렇게 해주세요. 소품 이렇게 추가해. 딱 붙여서. 별로 재미없는 개그. 갑시다. Let's go. 어 이거 제이씨 잡아주세요. 제이씨 제이씨 잡아주세요. 어 카메라 봐주세요. 카메라. 오케이. 하나 둘 셋. 잘 자요. 어. 와우. 떨어진다. 좋았어요. You guys amazing이라고 하시네요. You guys amazing. Happen amazing. Thank you. 네. 어 진짜 잘 자요.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네. 어 방금 그건 혹시 귀신이다 이건가요? 말고? 야 귀신. 어? 그 MK 인터뷰. 아. 그럼 뭐 잊고 있었어? 오 공포 영화요? 오 네? 네? 아, 아. 어 귀신이다. 아, 당황하셨어요? 어 녹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곡은 무슨 곡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아 이게 또 Let's see. 오케이. 아 근데 저는 진지하게 타이틀이 제일. 저도 타이틀. 어 저도. 아. 맞다. 타이틀이다. 타이틀 좀 오래 걸렸어. 그 맞아요. Come Here Get Some 거기를 맞아. 녹음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 느낌이 맞아요. 안 나와서 맞아 맞아. 그 부분 어려웠어. 그 처음 버전이 좀 듣기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다시 싹 다 다시. 원래 약간 그 Bite Me 이렇게 찍지 않았어요. 이게 그 엣지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전에는 Bite Me 약간 이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승이 형이 디렉팅 안 받더라면.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역시 희재. 아, 더 딜레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앨범 자체가. Hey producer. 여러분 이래도 안 들으실 겁니까? Hey producer.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이크 형이 영어 댓글을 어, 오케이. 그렇게 읽어주세요. 옛날 포기. 응, 잘 생겼습니다. Thank you. Handsome. 엔진 포기. 엔진 Let's Go. Let's Go. 어, 너무 빨라요. 어지러워. 얘들아 모닝콜 해줘. 모닝콜. 일어나세요. 모닝콜 들으시려면 이제 멜론 스테이. 아 맞아. 대형이 잘한 거 있거든요. 그거 나갔나? 그거 나갔어요. 그거로 모닝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너무 하루를 안 좋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 진짜 근데 일어나는 데는 되게 좋지. 맞아요. 중요한 약속 있을 때 한 번 일어나시. 기분 나쁘긴 해. 신박한 기상이긴 해. 네. 기분 나쁘긴 해. 이제 공포심에 일어나게 되는. 어 재영 그럼 잘 자요 했으니까 일어나요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 톤으로.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다시 잠들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다시 잠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사람마다 그 깨우는 그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게 깨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살살 깨워야지 일어나요. 난 무조건 소리에 일어난 타입. 나는 대이 형 약간 살살 상냥하게 깨워주면 되게 잘 일어나. 아니 나는 만 그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걸 거에. 아니 제이는 그러니까 소리에 깨 나는. 그러니까 살살 그, 이렇게 막 마스크를 아. 쓰고 불빛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 일어나. 그때 진짜 일어났어. 벌떡 일어났어. 네. 오 깜짝이야 이러면서. 진짜 웃겼는데. 아 그거 찍을 거 그랬어. 찍으려고 했거든? 근데 야. 핸드폰으로 후레, 이거 플래시라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 몰골에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영상 찍으면서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그 몰골 진짜 너무 아쉬웠어. 다시 재울 거 그랬어. 다시 깨우기. 일본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일어나요? 아니 아니 그 일어나요로 일본어로. 아 댓글 아 도네이션 아니 니혼고 대 아, 니혼진 니혼고 보고 나이즈 보다 무슨 의상이 제일 좋은지 아, 아 보쿠와 아 소우데스네 아노 오 소우데스 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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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 키노 노 어때 후크 키노 나츠 후크 키노 노 키노 어때 키노 노 키노 어때 옷 어제 아니야 키노 키노 오늘 오늘 아니야 후쿠모 아시타 아니에요 키노 나노 후쿠였다가 이까이 아시타가 아 바이투미 쿄 아시타 아 자켓 자켓 어 자켓 자켓 난이 난이 도쿠모 난이로 선수 난이 same this 아 데크모 하이 데크모 난이로 하이 난이로 난이로 자켓 또 난이 무슨 색깔이냐고 아 히 아 아 히 히로이 히로이 하이 아 흰색 하이하이 하이하이 히로이 하이하이 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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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로이 하얀색 히로이 오쿠 아 히로이 토토 어 도쿠와 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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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노 아리마시타 크로이 코코 코코가 히로이 토 아 크로이 토 아 아리마스 아 크로이 포인트 말 하이하이 아 포인트 포인트 아 소데스 보쿠모 타분 그거 스키데스 아 와카네야 제이크와 타분 하이 하이 타분 어 니혼고 좀 되긴 나이데 타분 타분 나이데스 나이데스요 내 나이 아 네 타분밖에 몰라 제이크 타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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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나는 너 거의 아 타분 타분 쇼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 제이크 아이랬을 때 저한테 뭐 일본어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데 뭐 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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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무슨 아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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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일본어 배운 거 야다였어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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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여러분 저희가 엔진 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는 사실 올해 뱀파이어 명문가를 뽑아야 하거든요 오. 네. 아 맞다 깜빡했어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깜빡했어요 그걸 위에 뭐였지 파칭 네 그럼 정말. 올해 뱀파이어 명문가를 한번 뽑아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명문가는 이제 엔진 분들의 선택으로 정해집니다 오. 아 오. 나이스 네. 그럼 우리가 세 명이니까 더 그게 많겠죠? 그 될 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아니, 혹시 그럼, 모르죠? 아, 아니에요? 아, 보정으로 할게요. 네, 그렇다 치고 이제 댓글로 아, 이제 댓글로 엔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보물을 저에게 알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나이는 너무 오래 살아서 모르겠어요. 안세 중간에서부터 앉았어. 1115살입니다. 좀 동안이죠? 한 1000살, 1000년 된 것 같습니다. 5살이요. 그래도 피 빨아먹힐 정도는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5살? 애기네. 정원이는 제가 어버키워야죠. 애기이기 때문에. 콜라겐 많이 먹어요. 비어. 저는 햇볕을 안 먹어요. 비프로선님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들으면 돼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 아무리 달려봐도 비 선배님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들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있어 너무 맛있다 아니 몰입하고 있는데 먹죠 뱀파이어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 하고 있었지? 모든 상황에서 이따가 아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 아무도 어쨌든 벌써
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저는 일단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맞아. 마늘을 좀 싫어해서 무서워. 아무래도 출근일까요? 무섭진 않은데 경쟁자는 있습니다. 늑대인간. 사실 늑대인간은 저희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잽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일단 박쥐털로 쓱싹쓱싹 닦아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편. 사실 성곤이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 꼭 해주시고요. 스케일링 할 때 일반 드릴로 안 돼가지고 저 와카한다 가면은 이제 셰리가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칫솔보다 그 전동 맞나? 전동 칫솔?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을 실제로도 진짜 쓰고 있습니다. 그 어플이 있거든요. 딱 그 연동해가지고 이빨 모양으로 이게 하얘지면은 잘 닦은 거고 검은색이면은 덜 닦은 거. 이번에 그 양반들께서 내셨는데 아 그 누군지 이름이 아 뭐지 N 뭐였는데 모르겠는데 아 바이트미요. 바이브미라고 공감이라더라고요. 요즘 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냥 라떼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요즘 어린 친구들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몇천 년이나 살아왔으면 세상 웬만한 건 다 안단 말이죠. 그 삶의 지혜를 이번 앨범에 담았습니다. 꼬맹이들아 만감부 홍보를 해야지. 네 5월 22일에 발매한 엔하이픈의 바이트미 미니 4집 바이트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아이돌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 이게 사실 일급 비밀이어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만의 또 스토리가 담긴 네 바로 바이트미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딱 저희의 그런 스토리를 가장 많이 반영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뵈시죠. (웃음) 여러분 큰일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어 왜 그래? 뭐야? 무슨 일이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났어요. 아 변수다. 엔진들이 새 가문의 보물이 모두 좋다고 해요.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아, 아닌데? 하프가 제일 많아. 그러면은 아닌데 누가 제일 많아? 하프가 제일 많아. 누가 제일 많아? 하프가 제일 많아. 그러면 오늘 올해는 우리 모두가 명문가인 것이오. 그런 것이오. 아니죠. 명문가 뽑아야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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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럴 줄 알고 제가 게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바로 명문가 뽑기 미니 게임 천국입니다. 오, 뭐야. 진짜 옛날 거 쓰셨다. 진짜. 요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요즘 이거 진짜. 나다. 벌써 하시네. 야, 나는 좋아요 이런 레트로. 저도 좋아요. 2000년 전까지만 했어요. 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많이 하긴 해 이거.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게임은 뱀파이어의 덕목을 알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해서 최고의 명문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첫 번째 게임은 이름하여 바이트미 챌린지. 네 바이트미 챌린지가 뭔가요? 네 요즘 젊은 뱀파이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보름달 모양 뻔튀기를 한 입에 가장 크게 무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그런 게 진짜 유행이야? 네, 각 가문 대표 한 명씩 정해주시죠. 아 이거는 네, 형이 입이 크니까. 네, 입이 좀 커요. 입 형이 형 어떻게 할래? 근데 이거 난 일단 작아. 어떻게 할래? 나도 형 작아. 내가 해? 내가 제일 작지 않아? 팔... 형이 해? 형이 그러니까 뒤에 게임을 위해. 아 오케이 너 뒤에 네. 게임. 오케이. 너와 제이가 합시다. 근데 나 입이 작아. 제이가 커요. 제이가? 일단 제이 씨? 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뻥튀기를 가져오겠소. 와. 라라라라라라라라. 저 스테이크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저 미디엄. 저 미디엄 레어로 잘 어울립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영혼. 자 한 팀씩 그러면 대표가 나와서 한번 그럴까요? 먹어볼까요? 앞에 나와서 먹어볼까요? 뭐예요? 저희는 누가 할까요? 제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간다! 파이팅! 저희는 이제 저런 거 굳이 안 해도? 아, 지금 제가 조금 희승이 형이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 이거 약간 너무 보이지, 쉬운 이거? 텔레파시, 텔레파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같이 했어. 오케이. 아 이거 제가 아는 그 너튜버 페어링도 보시면 진짜 1등 안 돼. 블루투스. 아 부를걸. 안 보인 잘 안 보이는데? 아쉽다. 자 먹기 전에 한 명씩 하는 거 뻥튀기 지름을 재야 돼요. 아 지름을 먼저 재나? 아 하긴 줄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 줄자. 줄자가 어디 갔죠? 여기가 아 저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 입의 길이를 재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 것부터 재주시. 어 그러면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 재주. 이렇게 할게요. 11.5cm입니다. 11.5.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인가? 네네네. 아무거나. 아직 해주. 아 이제 상관 있죠. 얘가 이렇게. 아 이건 제일 필요 없잖아. 네. 다 똑같아? 다 달라요? 다 다르대요? 네. 아, 이제 먹고 나서 재면 먹고 나서 재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먹기 전에 왜 왜 재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 약간 차례. 아. 오케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은 만큼만 하면 돼. 아니 잠깐만. 먹은 만큼 어딘지 어떻게 알아? 서로 먹을 걸 서로가 손대지 마실게요. 뻥튀기가 많이 달라요. 봐봐요. 아 오케이 그럼 재는 걸로. 그러니까 재고해야 돼요. 기록. 아니 그냥 먹은 그 위치만 재면 돼. 아니 그 전 거랑 비교를. 어 잠깐 침 튀겼어. Oh my god. Oh my god. Please God help me. 아니구나. 너 말이 맞구나. 너 왜 말 맞지? 이거를 왜 재고 있어? 오케이 진행합시다. 진행. 오케이 오케이 stop. 아 그럼 바로 재고.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11.5였나요? 이게 11.5였나요? 그게 상관이 없다고. 너 물은 만큼만 그걸 어, 봐봐 이렇게 물었어. 아, 이만큼만 재면 돼. 이만큼 물어서 이만큼 물어. 이거 왜 댓글에 여기 대본에다 먹기 재라고 하셔가지고. 아우. 그러면은 자 이거를 물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 곳이나 물면 돼. 물면은 여기 길을 재면 돼. 네, 그럼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순서대로 오케이. 하고 제가 맛있게 먹네. 제가 심판으로서 잠깐만 이 클로즈업은 자제해 주세요. 제가 눈이 같이 커지거든요. 입 벌레. 최대한 와이드로. 오케이. 누구부터? 오케이. 누구부터 하실 건가요? 와, 형 진짜 핑크색이다. 아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이거 필터 씌웠어요? 왜 이렇게 핑크색이지? 이건 뭐? 갈게요. 다 핑크네요. 하나, 둘, 셋. 오, 좋아. 근데 무조건 제이크. 물어요. 물어요. 어, 더 할 수 있다. 어, 부르시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이거 팍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원의 지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 경...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죠 길이 아니에요 길이지 아 이렇게 길이? 응 사전에 말했던 건 달라요 가장 깊은 부분을 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전 쟀어요 11.5 아 오케이 어? 아 그래서 재라는 거구나 네. 아 재야 되네 아, 아 그거? 난 양옆인 줄 알았지 아 그래야지 이렇게 남은 거를 써가지고 11.5 빼기 이렇게 7cm가 그러세요.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1.5 빼기 그러니까. 7 해주세요 그러면 4.5 그러면 4.5 이거를 오케이 여러분 그만 먹어 이거 부러지면 다시 해야 됐어 봐봐 아, 진짜 야! 아 깜짝이야 가시죠 이거 가세요 4.5 두 번째 게임 꼭 이렇게 먹어야 돼. 어, 이거는 11 이것도 11.11 11, 11, 이거 11 11 11. 이렇게 아, 아예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어. 오케이. 아, 자, 이건 아직 11. 갑자기 하나, 둘. 와. 자, 하세요. 시작. 형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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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아이돌 형 너랑 가려 아이돌 가려 너무 웃겨 아이돌 아이돌 가려 그렇게 이기고 싶었습니까? 아이돌 센치였어요 야 내가 했어요? 아이돌이에요 우리 6 어? 6 뭐 나보다 작아 1cm 아니야? 아니 5 아 5 나보다 많이 먹었구나 야 아 졌어 제이크 먹었어? 11? 응, 오케이. 맛있다. 오케이, 제이크 갑시다. 제이크 건 11cm입니다. 아, 0.5cm 차이야. 에이. 더 할 수, 더 할 수요. 어, 뭐야. 귀여운데? 진짜 강아지 같다. 5cm죠? 응. 오,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깊기, 약간. 응? 세로로 많이 7cm.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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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센치요? 와 1등인데? 어? 1등이다 뭐야? 아니 제가 옆으로 크네 이 앞뒤로 안 커 옆으로 한번 재보시죠 아니 그냥 형이 1등이에요 왜 그런 거야? 남은 게 적을수록 잘하는
아니지, 적을수록 덜 먹은 거지. 맞아. 맞아. 너가 1등이지. 거지. 적을수록 많이 먹은 거지. 남은 게 적을수록 많이 아, 먹은 그래요? 거지. 제일 크지? 이꺼내며. 아. 맞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적을 맞죠? 봐봐요. 제 말이 맞죠? 제이크야 이꺼내며 너! 제 말이 맞죠? 아니지. 수학 잘했다며!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거지. 제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죠. 제이크 형이 제일 많이 먹은 거죠. 형 11cm에서 7cm 남았잖아. 난 11cm에서 6cm만 남은 거지. 저 4cm를 먹은 거고. 아니 봐봐. 제이크가 11cm 중에서 7cm 남은 거고 봐봐. 나는 6cm가 남은 거야. 그러면 나는 5cm를 먹은 거고 얘는 4cm를 먹은 거야.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럼 형이 제일 많이 먹어. 그러니까 I told you. 아니 이거 왜 반대죠. 이거를 아니 맞지. 넌 남은 게 먹은 그거냐? 남은 게 먹은 거. 남은 게 먹은 게 뭐야? 나야. 남은 길. 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화면 조정하실게요. 하나 둘 셋. 봐봐. 자 다시 정리하고. 마티 형이 설명해 줄게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길이 중에서 수학 시간 먹은 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게 아 맞네. 제이 형이 맞네. 제이 형이 말만 먹은 게 뺀 거 아니라 남은 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먹은 거. 맞아. 입고 먹은 거. 근데 이거 저 숫자가 제일 마지막 게 제일 높은 게 가지고 이거 남은 게 제일 높은 게 1등. 그러니까 yeah, winner is me, man. 그래 남은 걸 먹. 아 자 제이. 예 제이 씨. 와 축하드려요. 오케이 결론. 오케이 가쁜. 아 근데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파이트 메. 아 이거 대본 쓰시는 분 이거 아 수학을 잘 못하시네. 아이고. 어 많이 먹었다. 아 삐졌다. 아 죄송합니다. 삐졌습니다. 네 첫 게임부터 정말 바이트한 게임이었죠. 진짜 정신없는 게임이었어. 다음은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블러드한 게임입니다. 들어오시죠. 블러드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원래 이게 타이틀이야. 오 뭐지? 좋습니다. 이거 품종은 뭐 어떻게 되나요? 자 사실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또 와인 드립치려고. 이제 깨물어 따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니 이제 이거 혹시 품종이 또 와인 얘기하려고 아, 품종이 아이가 또 와인 이제 많이 아니까 이제 나 지방 방송 빼실게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깨물어 따면 빠르게 쭉 빨아들여야 신선한 상태의 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들 공감을 해주시는데 쪽쪽 아주 빨아요. 그쵸. 이 잔에 담긴 주스를 빨리 마시는 사람이 1등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와, 저 근데 진짜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안 돼. 이거 빨리 볼게. 제가 폐활량 좋아가지고. 제 맛있는 거 진짜 잘해. 난 빨대를 좀 씹어 먹기 때문에. 맞아. 아, 빨대도 일부러 빨대도 나오게 한 번은. 아, 맞아. 이렇게 씹어 먹어요. 언제 갖고 왔어? 맞아, 맞아. 요것을 먹어야지 맛있어. 아, 이제.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대. 너무 싫대. 네 그럼 한번 각 팀 대표 나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선우 씨, 희승이 형.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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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이거 내가 이겨야지. 이거 선우 씨 이거 깨끗한 거 맞죠? 양이 좀 많은데. 아, 깨끗한 거 맞죠 위해. 이거? 깨끗한 거 아니래요. 맞대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맞대요, 맞대요. 깨끗한 거 맞. 뱀파이어는 위생을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아 저거 안경 그거구나. 아 맞네. 아니 이거를 시간을 잴까요? 동시에 할까요? 동시에서 빨리 먹는 사람? 동시에서 빨리 먹는 사람? 그게 좋겠다. 위로 올라가는 이게 안경이에요. 저거 어떻게 먹어? 근데 이거 이렇게 껴서 먹어야 돼. 왜 이러지? 빼! 좀 빼! 이렇게 껴서 근데 이게 안 껴져 있지? 아니 이거 좀 그러면 맛있을 수 없는데? 끝이 올라가네. 아 내려갔다. 지금 내려갔다. 끝에 있어야 돼 이게 확실히.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요? 오케이 갑니다. 잠깐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이거를 잔은 제가 잡아줄게요. 아 형 그거 그 빨대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형 희승이 형. 어? 그 빨대 이거 선우야 이거를 방금 여기... 아니 내가 해줄게. 이 아무것도 아 그런 아 됐다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들어갔어. 3, 2, 1 하면 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잡아줄게요. 이거를 빨대를 잡아줘야겠다. 빨대 내가 잡아줄게. 희승이 저 뒤에다 넣어봐요. 잡아줄게. 제가 잡아줄게요. 어, 이승형 반증이 그거. 아니, 안 먹었어. 이제 뒤에다 놔요. 제가 잡아줄게. 빨대 이게 끝에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아이고, 참.
잠옷 만드셔. 자, 갑니다. 오케이. 3. 준비되셨죠? 팀 다리미로 피실게요, 빨대. 먼저 마신 사람이 손 들면 되십니다. 오케이. 3. 3, 2, 1, let's go! 마셔, 마셔, 마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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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오 선도 많이 줄고 있어요. 마셔라. 와 이승이 뭐야? 마셔라. 마셔라. 피가 들어갔네. 오케이. 나이스. 안돼.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없어. 아 근데 이게 끝났어. 빨 때가 휘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끝까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 원래 힘든 게 아니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빨 때가 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졌다. 와 죄송합니다. 무슨 주스예요 이거? 너무 맛없는데. 상리 주스예요. 상리 주스. 상리 맛있다. 오 포도 주스를 주시지. 와 근데 이거 맛이 너무. 아 그래도 맛있다. 거의 다 마셨네요 다들. 주스 아니야. 너무 맛있다. 키. 아. 다시해서 니키 씨 1등. 야. 현재 아 하프팀 안 돼. 제이 씨 1점, 니키 씨 1점이네요. 아 1등 할 줄 알았는데 아깝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쟁쟁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NG분들은 어떤 팀이 이겼으면 좋겠나요? 하프! 당연히 하프죠. 유! 오, 새로운 별로. 승자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뭐 여기나 또 어디 갔지? 몸으로. 아... 근데 희승이 형 아까웠다 방금. 그니까. 아니 이게 빨대가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 까비. 까비다. 뭐 운도 실력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다음 게임. 네, 조금 다음 게임요? 다음 게임 바로 갈까요? 다음 게임 가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가를 뽑을 게임은 바로 팔씨름입니다. 오. 팔씨름이요? 팔씨름입니다.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팔씨름 진짜 못한다. 팔씨름 근데 이제 또 뭐냐 힘 빼면은 또 그러니까요. 사실 아, 저희가 아, 사전에 성훈이 형 저랑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죠. 엔진분들 너무 뻔한 결과니까. 네, 왜냐면 우리 둘이 하면은 너무 열심히 해버려가지고 우리 다 힘들어요. 시작. 근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진짜 단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저도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진짜 안 해요. 너는 원래 안 한 거던 거 알아? 몸이 근데. 저는 안 해도 운동을 좋아. 진짜 안 해요. 야, 와, 선우 이기겠네. 힘줘봐. 와, 뭐야? 선우 이기겠네. 와, 선우는 야, 이거. 아이, 진짜. 야, 광배 힘줘봐. 광배. 선우 기본적으로 있네. 아, 광배 좋았다. 아, 여기가 뼈밖에 없어. 멋있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사실 너와요? 우리 너와요? 엔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선우 진짜 못해. 시작. 아 뭐래? 아 진짜 거짓말. 뭐가 해야겠다. 아, 거짓말. 할 걸 기뻐했어요. 거의 진짜게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니 선우 대박이다. 진짜라니까요? 아 제가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우리 풀어. 풀어. 우리 풀어. 나 힘들어. 자. 가야겠죠? 아, 나 여기 힘 빼면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 힘 빼면 안 돼. 잠깐만. 바세린 갖고 바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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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바세린은 뭐야? 바세린! 하이! 근데 이거 저희 가위바위보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 아, 좋아요.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자, 갑니다. 안 내면 진 거. 아, 소원이 형이요? 난 우리 걷는데. 소원이 형. 소원이 형 가위바위보 안 하는데? 소원아. 가위바위보 안 하기. 아니야. 이번에는. 이거 해야 돼요. 이승이 형이 해야 돼요. 앞에 나오시죠. 내가 의견을 줄게. 앞에 나와주세요. 이거는. 침묵하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줄게. 의견이요? 가위바위보 뭘 낼지. 뭘 낼지. 아, 소원아, 너도, 내가 너 가위 한번 대신 내줄게. 네, 네. 아, 어디서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못 믿겠네. 대신 할까, 그럼? 네, 대신. 오케이, 오케이. 사실. 아, 형, 가위바위보 제, 저희도 제일 대신. 이게 가위바위보 잘하니까. 가위바위보는 제 담당이라서. 제가 가위바위보 왔어요. 아, 진짜 가위바위보 대신 하기. 아, 내가 가위바위보 너무 잘해요. 자, 갑니다. 안 내면 질 거, 가위바위보? 아, 더 싸나요, 형? 싸나요? 아, 니키 좀 잘. 선호, 김선호, 와. 진짜 모두가 민망해지는 심리전이야, 심리전. 가위바위보 좀. 아, 근데 원래 보자기 내는 게 확률상 높대요. 가운데 한 분이 잡아주실 분 10번 한번 네, 제가 10번 할게요. 근데 제가 진짜로 팔씨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고. 야, 선. 이쯤. 아, 선, 네. 아, 자, 다시. 와, 아니. 선호야, 가자. 안 나요. 다른데? 와. 뭐야? 야 잠깐만 거의 드래곤볼 뭐냐 지금 미를? 이거 드래곤볼 이렇게 꽉 잡으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형, 가실게요. 기선잡 중요한 거 알죠? 기선잡. 성우 찢어버려. 도면 가자. 야, 도면 가자. 아닌데? 아니, 도면 가자. 진짜. 이거 서로 이겨. 자, 갑니다. 어차피 우리 팀 아니니까. 정치야, 정치야, 정치야. 오케이. 아, 이거 뭐지겨, 이거 뭐지겨. 선우야. 아, 이거 뭐지겨. 아, 잠깐만. 선배해, 이거. 선배해. 너무 자리가 선배. 너무 추해. 답이 없어. 너 집중해야 돼. 내 대결 챔피언. 선배 힘. 딱. 아, 이거 답이 맞, 없어. 딱 나. 지금 너가 멍이야. 아, 내 힘줄. 몇십 년 동안 훈련한 게 오늘을 위한 거다. 오케이. 가자. 아, 이거 내 힘줄이 못 맞지. 뭐야? 아, 뭐야? 선아 가자. 안 돼. 진실 힘을 줘. 성원이 형. 힘을 줘. 성원이 형 컨셉. 힘은 나요 슈퍼파워. 아, 이거 컨셉 진짜 너무 컨셉이 들어. 컨셉. 아,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야. 없는 힘이 이렇게 센데? 선우야 이게 다 근육이자 아닌가? 힘들어. 땡겨야 땡겨야 돼. 땡겨야 돼. 하나 둘. 다시. 나 왜 선우를 너무 응원하고 있지? 아, 뭐지?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잠깐만. 아니 잡는 게 그렇게 센데? 훈련 훈련. 하나 둘 셋. 힘은. 아니 빨리 해줘. 거짓말. 아 왼손 아니야? 아니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해도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훈련 시켜. 오야 여기 세다. 아 잠깐만. 잠시. 너무 아파요. 아 내가 아까? 여기서 형 지금 경기장에서 훈련하지 않으실게요. 선생님. 선생님. 아 뭐야? 와. 바꿨어요? 됐어. 아 잠깐만. 야 이러면 대신 느낌이 지금 잠깐 대신 이 선수 그대로 결승을 해야 돼. 아 뭐야 진짜 지금 빨개진 거 안 보여. 갑니다. 아니죠. 만약에 제이크 형 이기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가자 그렇게. 네. 아 근데 방금 힘을 뺐는데 위에는 한 방. 서도 그걸로? 오케이 제이크 형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바꾼 거 없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아야 여기 잡지 말라고. 여기 여기를 잡아야죠.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내자. 가자. 오케이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딱 됐다. 띵 이거다. 갑니다. 아니 손목 자. 손목 꺾어요 형. 거 형이요. 형 얘 손목 꺾어. 자 스킬 인정합니다. 이거 손 떼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저 아 지금 1등 아니에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자 갈게요. 준비. 힘 빼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시 가자. 가자. 가자! 와, 안돼! 안돼! 어, 진짜 빨리! 안돼! 지금이야! 오, 몸을 써요! 그래봐서 밀어봐! 밀어봐! 몸을 써! 몸을! 그러니까! 자! 멋지만 잘 싸웠다! 성훈이 형 승입니다! 와, 야 힘 세다! 아, 왼팔로 한 번만 해. 아, 싫어. 아, 성훈이 형이 진짜. 아, 야. 와, 우리 다 졌어. 자, 바로 결승전 가시죠. 우리 다 졌어. 담배가 있잖아. 우리 결승전이 다 졌어. 어, 너 너무 못생겨. 제가. 키가 근데. 키가 제일 크니까. 아, 여기. 키 은근 안 쓰는 것 같은데. 아, 있어요. 귀여운 거? 은근 쓰세요. 조금만 씻게. 너무 옛날. 백타임, 백타임. 애기였을 때 안 쓰는데. 선수야. 고정하시고. 왼손으로 해, 왼손. 근육 풀어주시고.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갖고 와. 좋아, 좋아. 펌핑 해야 돼, 펌핑 해야 돼, 펌핑 해야 돼. 오. 아파요. 바세린, 바세린. 오케이. 바세린. 됐다. 바세린 발라. 자, 가시죠. 센터 맞춰주고. 가시죠. 갑니다. 근데 이거 얼굴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맞춰야 돼. 아, 팔꿈치가 너무 아파. 어, 저지 손목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네? 손 큰데? 제가 아, 아파. 예, 한번. 약하게. 야, 저 자신감 가져. 니키, 너 지금 힘 안 뺐어 지금. 오케이. 너 잡아야 돼. 너 퓨처 팟백 때 그 팔뚝 생각해. 시작하자. 그때 박성훈 없어. 그때 박성훈 여기 있어. 지금 돌아왔어 잠시. 준비. 아, 가운데 가운데. 광배로 광배 당겨. 준비. 팔로 당기는 게 아니야. 웃기면 안 돼요. 어, 찢어버려. 찢어버려. 더 찢어버려 그냥. 아, 반칙 반칙. 아, 코 정혀. 뭐 하시는 거야? 찢어버리라니. 뭘 찢어? 뭘 찢어? 뭐든 좋으니까. 뭐든 좋으니까 일단 찢어. 야, 웃기면 안 돼. 팔로 하는 게 아니라 광배 하는 거. 등으로 하는 거. 아, 아니야. 웃기지 마. 팔꿈치 너무 아파. 자, 말했어, 게임. 준비 시작. 할 수 있어. 와, 와 좋아. 진짜? 야 기타 힘든데? 잘 싸웠다. 힘 빠졌다. 니키 세요. 오 세졌네. 고. 아 이게 오. 처음에 확 끌고 오면은 이길 수 있어. 와. 와. 와 나이스. 와. 아 잘했어. 지켰어. 명문가 지켰어. 와. 자 결과가 나왔네요. 아 이거 끝나고 선옥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힘답. 팔이 너무 아파. 팔이 너무 아프긴 해. 네, 좋습니다. 제 1130회 뱀파이어 정기회의. 올해 최고의 뱀파이어 명문가는 바로
불입니다. 와. 예. 오호 뭐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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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러니까요. 야, 연습해봤는데 애기였을 땐 안 쐈는데 성훈이가 아 너무 진심으로 했어. 야 너도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너도 안 하기로 했잖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 라이브 해보네요. 저번에 어떻게 했었죠? 사옥에서 했었나 저번엔? 저번에 매니페스토 이런 데서 했을걸? 매니페스토 아 맞아 그때 공개로 했었잖아. 맞아요 그때 오프라인이었어. 아닌가? 아 아니요 오프라인, 아니, 오프라인 맞았어요. 맞아 오프라인으로 했어. 오프라인 맞아요. 에? 맞아 그 킹콩 빌딩. 아 그게 그거였어요? 어. 그 아, 밑에서 맞아 지하에서. 어. 오케이. 아 맞아요. 그거 그거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거 그거 지금 원래 팔씨름이 와 힘이 없어 온몸 운동이 온몸. 근데 이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게 요령 한 번에 몸으로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아 그리고 사실 시작할 때 방금 그걸 내가 못했어. 어. 얘가 먼저 했어. 지니키 방심했다. 아 오 저 누구 나야? 네. 왜 이렇게 잘 나왔어? 표정 왜? 와우. 네.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아 아쉽게도 정예반에 못 들어간 게 아니 그 뭐지? 명문반. 네, 명문. 명문 민족 아. 민족에 못 들어간 게 좀 아쉽지만 명문가에 못 들어간 게 좀 민족까지 아, 안 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맞아. 저희 뱀파이어는 다 이제 하나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저희 하나예요 가족들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가족이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엔진 분들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제이 좋습니다. 그럼 다 한 명씩 말해볼까요? 순서 네, 순서대로 쭉 말할까요? 제이씨? 어? 네. 네? 아 소감. 아 소감이요? 어 앞에 두 명 했나? 네 했어요. 아 했어요. 아 네. 왜죠? 어디 뭐 잘못 먹었어? 팔씨름 하면서 형이 넋이 아니 너가 했어? 성훈이가 아 코칭 너무 아니 성훈이가 했는데 코칭 너무 했어 아, 내가 이입됐어 거의 코치니까 내가 거의 성훈이 방금 성훈이 살짝 아, 어머님 느낌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마음을 너무 이입을 해버렸어 너가 아주 그랬냐 그냥 지금 열정은 거의 성훈이보다 쓴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좀 정신이 없고 지금 좀 덥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죠 저희가 10개월 만에 맞아요 10개월 만에 컴백을 한 만큼 정말 이제 투어를 갔다 와서 투어를 갔다 온 그 성과 그런 뭔가 그런 배운 것들을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ark Blood Dark Blood Yes 만광 박수 와우 2023 중 올림픽 네 저희가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정말 열심히 많은 걸 준비한 앨범이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 기대 많이 많이 어? 보영아? 아 그거 기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진짜 수록곡 맛집이잖아요 맞죠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아 수록곡 좋아요 네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힘들어 저희 하프 버전은 모든 게임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네. 저희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네. 저 졌지만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아, 만족스럽고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저희 이번 다크블러드 앨범도 너무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도 정말 열심히 또 준비했기 때문에 남은 활동도 정말 잘 할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선우가 팔씨름 제일 세요. 맞아요. 선우가 약간 근데 그냥 저는 지금 힘을 숨기고 있어요. 아껴놔야 돼. 절대 아껴. 진짜 힘이. 아니 아껴놔 이. 선우 형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껴.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기.
지구는 우리가 지킨. 아니 우리는 우주를 지킨. 아 우주. 우주. 형은 우리. 우주는 이제 제이크. 우리 가디언즈 먹기 위해서 지금 아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사실 조금만 너무 아파. 음방을 두 번이나 했죠. 네. 그죠? 앞으로 만날 엔진 앞으로 만날 날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빌종왕 활동도 있고 타이틀곡 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엔진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10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번 앨범 만관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잘 내는 거 같은데? 잘 내는 거 같은데? 넘어가시죠. 네. 네 이번 다크 블러드 네. 네 이번 앨범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제 엔진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제 네 뭐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활동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기다리신 우리 엔진분들 yep.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몇 시죠? 에너 네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이에요. 네 벌써 10시 반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우리 엔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뱀파이어는 사실 이제 시작이죠. 근데 네. 저희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네 뱀파이어는 야행성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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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화이팅 해보자고. 아, 화이팅. 2023년 5월 20일 NLP 미니 4집 다크블러드 만관부. Thank you. 안녕. 안녕. 잠시 잊혀진 나 이름이 Let's go! Oh my god!